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입학팀 이건희입니다. 지금부터 에리카 캠퍼스 농어촌 전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전형은 수능 최저 기준 적용을 받는 내신 100% 전형입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인문계열 영어비형, 자연계열 수학비형, 과학탐구를 포함하여 4개 영역 필수 응시하고 인문계열, 자연계열 모두 4개 영역 중 2개 영역 합이 6 이내이어야 합니다. 농어촌 전형 모집 인원은 70명이고 전형 요소는 학생부 교과 80%와 비교과 20%입니다. 비교과는 출결 10%와 봉사 10%만을 반영합니다. 학생부 내신은 국어, 영어, 수학 교과를 기본으로 인문계는 사회, 자연계는 과학 교과에 해당하는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작년도 입학생의 내신 평균은 2.6등급에서 3등급이며 최저 등급은 5등급 후반입니다. 작년도 경쟁률은 6.1:1이며 전자 중 약 67%가 수능 최저 기준 미달로 인한 탈락자였습니다. 실질 경쟁률은 1.6:1이었습니다. 농어촌 전형의 키포인트는 수능 최저 기준 통과 여부입니다. 수능 최저 기준만 통과하면 그이가 합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생부 비교과는 3년 동안 봉사 20시간, 결석 3회 이내이면 만점을 받습니다. 전년도의 경우 한 명을 제외한 지원자 전원이 비교과 영역 만점을 받았습니다. 농어촌 전형의 지원 자격은 3년 과정과 12년 과정이 있습니다. 3년 과정은 농어촌 지역의 고등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본인, 부, 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실제로 거주를 해야 하고 12년 과정은 본인만 농어촌 지역에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12년 동안 농어촌 지역에 거주를 하면 됩니다. 물론 3년 과정과 12년 과정 모두 2011년 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 및 예정자이어야 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지원의 제한을 받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재학 중 농어촌 지역에서 동으로 개편된 경우 당해 지역을 농어촌 지역으로 간주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한양대학교는 열정과 패기, 젊음을 가진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